네, 반갑습니다. 저는 생활보험 다솔 대표를 맡고 있는 안수남 샘사입니다. 저희 세제를 보면 그 기관에서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오래 전걸 놔두고라도 88 올림픽 때 지나서 저희들이 토지 초과이득세라는 초유 세금을 도입됐었습니다. 그때 기억해 보시면은 그때도 부동산 값이 자고 나면 그렇게 많이 뛰어가지고 다쓸수 있는 세제 카드를 다 써도 안 되니까 미실현 이익에 과세하는 초과이득세란 것이 도입되고 그것이 결국은 한정위원 판결을 받아서 시행된 지 3년 만에 다시 폐지가 되는 그런 사태가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 집권하시고 똑같은 현상이 또 벌어졌어요. 그래서 다주택자 중과세라는 제도가 그때 최초로 도입됩니다. 그리고 또 비상 토지라는 제도가 도입돼서 세법상 말도 안 되는 66%라는 세금이 부과가 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것도 어마어마한 세금이라고 그랬었는데 다시 또 이제 2008년도에 외환 위기 사태가 또 오면서 저희 나라 부동산 경제가 또 어려워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또 아까 똑같은 그런 지금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 이런 중과세 제도가 도입돼서 82.5%라는 지구상에 없는 세제가 도입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거래를 금지시켰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세제들은 난맥으로 인해서 오히려 부동산 값에 순기능을 한 것이 아니라 역기능이 왔다고 보는 거거든요. 부동산의 자체에 그때 당시에 공급 물량을 확대시켜야 되는 상황에서 공급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부동산은 공급되지도 않는 건데 기존에 있던 물량을 가지고 지금 조율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수요 감소책을 선택을 했을 것을 공급에다가 중과세하는 어떤 그런 우를 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8월 2일 파리대책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그게 돼서 중과세를 부과한다고 그랬으면 사는 사람들이 안 샀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이전 거를 파는 사람들한테 중과세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물량들이 나오지 시장에 나올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단지에서 10%에서 15%가 매매로 거래돼야 될 물량들이 3% 내지 5% 미만으로 거래되다 보니까 매물 잠김 현상이 와서 가격이 급등을 했던 겁니다. 그랬던 시절에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지금 부동산이 이렇게 수요가 위축되면서 가격이 급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는 그때부터 그 선거 전에도 대선 때 공약을 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돼 있던 여러 가지 과세 강화 정책을 정상화시키겠다. 그래서 다주택 중과세 제도 폐지를 하고 그다음 종부세도 완화시키고 그다음에 취득세 편도 전부 다 정상화시키겠다고 그때 공약을 했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시행령으로 할수 있었던 작업, 그거는 바로 앞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5월 10일부터 다주택 중과세 폐지는 할 수가 없죠. 법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예 조치를 우선 했고요. 그다음에 1세대 1주택자 중에서 제일 그 독성으로 만드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이 마지막 집을 비과세 받을 때에 보유 및 거주 기간을 리셋시켜 버리는 초유의 또 이런 이상한 세제를 도입한 거를 그것도 바로 정상으로 잡아줬고 또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하여 그걸 1년 내에 팔고 난 다음에 또 이사를 바로 가라고 그러니 집 하나 사서 다시 옮기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게 때를 놓쳐가지고 세금을 또 중과세가 돼버리는 이런 또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일들을 이제 정상으로 2년으로 다시 유예를 주면서 늘려주면서 이제 조금은 원위치를 시켰어요. 근데 제일 지금 핵심이 되는 부분이 종부세입니다, 사실은. 근데 종부세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원래 그거는 1~2% 상위 1~2%라고 됐는데 통계치를 내보니까 결국은 수도권 같은 경우는 8%까지가 지금 과세가 되고 있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일반적 세금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바로잡아야 된다는 것이 국민의힘에 있는 지금 현 집권여당의 생각이었는데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종부세에 대한 것이 세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그 주택 공시 가격이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공정시장 가격 비율이라는 것이 이제 가표 조정률인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인하율입니다. 우리가 60%부터 시작된 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100%까지 끌어올렸던 건데 이거를 다시 60%로 끌어내렸죠. 내려서 공정시장 가입 비율을 낮춰줬고 그다음에 지금 일시적 1세대 주택처럼
조금 불합리하게 과세되는 부분들도 좀 바로 잡아줘가지고 사실은 올해 종부세를 대충 보니까 전년도 2021년도보다는 절반 정도로 떨어진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 그 현 정부에서 그 제도를 지금 전체적으로 보는 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자를 중심으로 중과세를 하지 말고 과표로 이거를 중과세를 하든지 하자. 이 방안이 맞는 것 같아요. 더. 아니 5억짜리 세 채 가진 사람보다 30억짜리 한 채 가진 사람이 덜 내고 있다는 거는 경제 이익에 비춰보더라도 형평성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해까지는 아직 못 간 것 같고요. 최근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아마 2주택자에 대한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 중과세는 이거는 좀 민주당에서 양보를 한 것 같아요. 대신 3주택자 이상에 대한 중과세는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공정가액 비율도 좀 더 낮추는 쪽으로 국민의힘에서는 노력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1세대 1주택자 그 11억까지 해주던 것을 1억 정도 높여서 12억으로 가고 기본공제는 6억 하던 것을 아마 9억으로 높이는 것까지는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부담을 많이 떨어뜨리는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별주택 공시가격도 내년도는 2020년 수준으로 좀 낮추겠다고 하니까 내년도부터는 조금 더 종부세는 좀 완화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뭡니까 지금 양도소득 거래세와 관련된 것이 지금 취득세 쪽을 완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현행 국민의힘에서도 취득세를 좀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가요. 이거는 취득세라는 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거든요. 여러 채를 사도 사는 것에 대해서 권장을 한다면 모르지만은. 현재 있는 부동산 경기란 것이 하강으로 안정이 가서 끝까지 내려간다면 이건 손을 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거는 어떻게 부동산 경기가 돌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지켜보는 상태라서 지금 관망세 있어서요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중과세는 당분간 손을 안 댈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도 그냥 갈 것 같고요. 지금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말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 또 새로운 것이 도입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다시 부활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거는 정부가 아무리 정권이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뀌고 여당이 야당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저희들 전문가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국민들 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화가 납니다. 언제는 그걸 태면은 세제 혜택을 줘가지고 막 상생하자고 해서 장관이 나와가지고 예, 언론에서 그렇게 언론몰이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다 따라서 그렇게 다 협조를 했지 않습니까? 임대사업 등록을 다 해가지고 그렇게 좀 원한 대로 다 해줬는데 어느 날 가서는 예? 너 왜 투기했냐고 해가지고 그걸 다 폐지시켜버리고 어떻게 정부가 국방이나 경찰 저 뭐 그런 그 국민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는 정말 정부가 큰 문제거든요. 이거는 한번 야권이든 여권이든 어떤 정부에서도 약속했던 국민들과의 약속은 이거는 계속 지켜줘야 맞는 거 아닌가요? 참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 현 집권 여당에서 이제라도 이 임대사업을 정상으로 하려면 이거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줬다는 것이 문제고 그다음에 좀 탄력적으로 좀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런 운영 측면에서 바로 잡을 일이지 기존에 그걸 믿고 한 사람,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까지 다 폐지시켜버리고 그리고 퇴출시켜버리고 지금 단적으로 그 임대사업을 했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요. 직권말소가 되거든요. 직권말소가 되는 순간에 그 다음에 내가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은 해서 나머지 세제 혜택을 받으려고 다 해놨는데 아파트에 대한 이제 폐지가 돼버리니까 그 이유가 연결되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법적 예측성도 없고 예, 안정성도 없고 예측 가능성도 없는 세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한치 앞을 못 보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세제는 예, 우리 국민들한테 불안을 더 극도로 조성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더더욱이 세제가 이렇게 예, 자주 개정되고 그다음에 이게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면 중과세가 적용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세금이 단순하게 10% 20% 뛰는 게 아니라 5배 10배가 뛰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정을 파괴시키는 일이 벌어져요. 세제 때문에. 그 선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많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그걸 정확하게 답변도 못 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되게 큰 혼란이 와버린 겁니다. 이걸 팔아올기는 팔아야 되는데 내가 비과세를 받는지 중과세를 받는지를 누구도 대답을 안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세제 개정안이 나왔고 유권에서 나오다 보니까 혼란이 가중돼서 부동산 거래 질서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정부에서는 상속 증여세에 대한 개편 방안도 지금 잡고 있고
양도소득세 개편 방안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세제가 이제 안정을 이런 좀 부동산 경기가 없을 때 좀 시간을 갖고 국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전문가들하고 소통을 해서 예, 국민들을 조금 더 안심시키는 세제, 그 다음에 좀 편안한 세제, 그리고 예, 징벌적 이런 세제는 조금 다 좀 일시적으로 행한 것들이니까 장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세제를 좀 이렇게 도입하고 그리고 급격하게 하지 말고 시간을 갖고 예, 조금 천천히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